충청인과 함께 성장해온 대전 MBC가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 창사 주간을 맞아서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역사적인 지역 행정의 변곡점마다 시청자들께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온 대전 MBC 뉴스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35년 전인 1989년, 대전시가 대덕군을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됩니다. 충남에서 분리돼 별도 행정구역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동시에 중부권 거점 도시로서 대전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중부권의 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개청 행사에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가수들이 모여 대전 시민을 축하했습니다. 2009년에는 충남도가 도청 이전 신도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0년간이나 충남의 남쪽 대전에 남아있던 충남도청이 서현의 중심 홍성과 예산으로 개발의 축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맵보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충청남도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출범은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숱한 논란을 불러온 세종시가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각 정당 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전 대상인 정부 부처의 움직임까지 대전 MBC 뉴스는 세종시의 작은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가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2012년 이후 대전 MBC는 지역 MBC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광역자치단체를 취재 권역으로 두며 행정권력의 감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전 MBC는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국회의사당 등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뉴스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